안녕하세요. 해상 못하면 100% 학원 책임의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여섯 가지 패턴에 대하여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 패턴을 우리는 제가 이름을 붙였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름하여 뭐라요를 형용사류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형용사류라고. 그럼 왜 형용사류라고 이름을 붙였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해석이 뭘로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형용사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해석을 잘하려면 반드시 이 문장을 길게 만드는 여섯 가지 패턴 형용사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명사 뒤에 이런 것이 나왔을 때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남자, 어떤 남자야? 명사 뒤에 전명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그 남자,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그 남자, 명사 뒤에 ing,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 일하고 있는 열심히. 끊어야 되겠죠, 당연히. 왜? 명사 뒤에 ed가 나왔죠? 그 남자, 명사 뒤에 ed는 여러분, 뭐뭐 해진되어지니, 존경되어진 우리에 의해. 그 남자, 자,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잖아요. 명사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뭐뭐 할수 있는. 그 남자 풀수 있는 그 문제를. 자, 그 남자 관계 대명사가 나왔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어머 없어요. 그럼 끝까지. 자,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 우리가 사랑하는. 자, 명사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형용사류가 나왔죠? 비그대 그러면 어디 어디에 능숙한 이런 뜻입니다. 그 남자 능숙한 영어에. 자, 복습의 시간이 끝났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좀 어려운 문장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 형용사류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주어 동사 뒤에 이렇게 됐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주어하고 또는 목적어가 나온다면 이것들이 명사기 때문에 금방 공부했던 이 여섯 개의 패턴인 형용사류로 여러분 문장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 문장 공식 영어 영민정음 공식 영어에 나와 있는 기본 패턴입니다. 이 정도 문장은 해석을 할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확장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50개의 기본 패턴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군중은 생각했다. 뭘 생각했냐? 주어가 동사한다고 또는 주어가 동사했다는 것을. 자, 기본적으로 동사 앞뒤에서 이렇게 끊고 어부는 우리나라 말로 을하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죠. 그 도시에 사람들이 맛을 보았다고 그 물을 한번더그 무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도시의 맛을 보았다고 그 물을. 자, 1-1로 여러분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일단 쪼개 봅시다, 여러분. 동사를 찾아. 동사를 찾아서 앞뒤로 이렇게 끊는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접속사 대시 나왔어.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항시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됐다음에 주어 동사야. 그러니까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이게 동사야.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봐가지고 뭐요? 기껏해야 1번 문장에서 2번 문장으로 확장이 되면서 뭐요? 이게 끼었어. 관계대명사 하나가 이렇게 끼었어. 그리고 관계대명사기 또 있네?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없으면 어쩐다? 끝까지 가로를 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무리들은 생각했다. 그 사람들이 도시의 보았던 그 선물을 맛을 보았다고 그 물을 관계대명사 니은으로 여러분 이 테이스트함에 형용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뭐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 이런 뜻이야.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이것들 뒤에 이렇게 테이스트함에 명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어떠어떠한 맛을 보다 이런 뜻이야. 자,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맛이 났던 짠맛이 like 뭐뭐처럼 동사가 아니야. The sea 바다처럼. 자, 1-2로 한번 가봅시다. 1-2 문장이 더 길어졌죠? 자, 끊어봅시다.
자, 명사 뒤에 ing가 나왔어. 그럼 1차적으로 이렇게 끊는다고 그랬잖아. 전치사가 있죠? 그러면 한 박자 끊는다라고 그랬죠. 동사가 나왔습니다. 동사 앞뒤로 이렇게 끊는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대시 나온다. 그러면 항시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됐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주어가 되네. 명사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이렇게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치사가 있으면 끊는다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명사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또 이렇게 나왔어. 그죠? 끝까지 가르치면 되겠네. 이렇게 똑같으니까. 그럼 우리가 1-1과 1-2의 문장을 봤을 때 차이점이 뭐예요? 귀껏 명사 뒤에 ing 이렇게 나왔잖아. 이걸 한 덩어리로 해석을 이제 할줄 알아야 돼. 이걸 한 덩어리로. 왜? 아까 우리가 연습을 했었잖아, 처음에. 그 군중들, 그 무리들 살고 있는 그 바닷가 근처에 생각을 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보았던 그 선물을 명사 뒤에 전명거 넣었죠. 그 신으로부터 온 니은으로 끝내야 되겠죠. 맛을 보았다고 그 물을 맛이 난짠 맛이 난 바다처럼. 자, 이렇게 주어 동사 됐다며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여러분 이렇게 길어졌어요. 여러분 문장을 분석할 수 있겠어요? 기껏 해봐야 이 문장에 형용사류 하나 집어 넣어 봤습니다. 여섯 개의 패턴이. 자, 됐절 연습하고 있죠? 이렇게 주어 동사 됐, 이렇게 주어, 이렇게 비동사, 이렇게 됐. 자, one of a kind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독특한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해석합니다. 사람들은 안다. 그 거대한 그림들이 독특하다라는 걸. 자, 2-1로 갑니다.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자이언트 픽처스가 명사단 말이야. 끊어야 되겠죠. 명사 뒤에 뭐가 나왔어? PP가. 메이드를 동사라고 한 분들은 안 돼. 왜? 전치사 있잖아. 전치사 뒤에 이렇게 앞에 뭐가 나와 있어? 이렇게? 이렇게 동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있으면 이건 PP다니까. PP 해석하는 방법 뭐? 해진, 되어진. 바이 있네? 전치사? 끊어야 되겠죠. 동사가 여기 있네?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그 거대한 그림들이 만들어진 쓰레기로 by your environmental artist, 환경 예술가에 의해 독특하다라는 걸. 자, 2-3으로 갑니다. 쪼갭니다. 명사 뒤에 ing 끊고,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 앞뒤로 끊고, 그 다음에 PP 있으니까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전치사가 있으니까 끊고, 동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끊고. 문장이 길어졌죠? 주어 동사 체크할까요? 이게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된 나왔죠? 그리고 주어 동사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주어. 그 다음에 이게 동사.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할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어 동사를 이렇게 딱 찾아. 이렇게. 그리고 나는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해석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러한 수식어고 형용사류는 모르겠으면 해석을 안 해. 포인트는 이거죠. 사람들은 압니다. 자, 명사 앞에 형용사가 있어. 형용사 중요하잖아. 모르겠으면 빼. 그 그림들이 독특하다라는 것. 이렇게요. 근데 이제 우리 형용사류 배우니까 해석해 봐야 되겠죠? 사람들은 살고 있는 중간에 사는 압니다. 그 거대한 그림이 만들어진 쓰레기로 환경 예술가에 의하여 매우 독특하다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비동사 뒤에 이렇게 대절이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 비동사 뒤에 이렇게 대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 해석하는 방법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 기초 심화 첫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뭐 한다라는 것이다.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 그 특별한 소음자로 바꿔야 됩니다. 소음자로 특별한 특성이 발생 할 거라는 것이다. 한번 더. 가장 큰 문제는 특별한 특성이 발생할 거라는 것이다. 1-1 갑니다. 이 앞에 나오는 the biggest problem이 명사야.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해석합니다. 가장 큰 문제. 그 농부가 가지고 있는 니은으로 끝나게. 특별한 성질이
발생할 거라는 것이다. 일라시 이 선생님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길면 어때? 우리 배웠는데. 자, 관계대명사가 나왔다. 가로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그리고 대시 나왔다. 동사 뒤에 이렇게 대시 나오면 항상 주어 동사가 이렇게 온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자, 명사 뒤에 투명사 있으니까 꺼내야 되겠죠? 자, protect. 지나서. 뭐야, from 있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전치사니까 끊고. 어문 항시 우리나라 말로 으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 있네? 그러면 동사 앞뒤로 끊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 help 다음에 지금 이 동사가 이렇게 나란히 쓰였는데, 여러분, 이 help 다음에는 여러분, to 부정사가 와도 되고, 이렇게 동사에 원형이 바로 나와도 되고, 둘 다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혹시 동사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해석합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그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성들이 명사 뒤에 투부정사 뭐뭐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보호하는 것을 우주선이 그 회로운 광선으로부터 그 태양의 발생할 것이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비동사 뒤에 이렇게 대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문장의 구조입니다.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 자, one of the most powerful tools, one of the 최상급 복습에서 가장 멋멋한 것 중에 하나다.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는 성인들이 칭찬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다. 그 어린 아이. 자, 문장이 약간 길어졌는데 쪼개볼까요? 여러분, 명사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왔어요. 이용 가능한. 단어가 하나 더 붙었죠? 그러니까 이건 형용사 구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동사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덜트가 주어,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 이렇게 나왔어요. 해석합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는 이용 가능한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 아이들의 행동을 자, 성인들이 칭찬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 자, 2-2갑니다. 문장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자, 이게 명사야. 이렇게. 그 다음에 형용사, 그죠? 이렇게. 얘기 동사죠?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됐나 봤죠?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명사 대 아닌지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 있죠? 동사 앞뒤에서 끊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끊고요. 자, 그 다음에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ing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자, do one's best 그러면 최선을 다하다 이런 뜻입니다. 해석합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는 이용 가능한 향상시키는데 어린 아이들의 행동을 자, 뭐뭐라는 것이다. 자, 성인들이 그들을 돌보고 있는 칭찬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다. 그 어린 아이들, 명사 대 아이인지 몸 하고 있는 그들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 다음은요, 여러분, 쏘된 요건입니다. 쏘된요. 우리 그 50개의 패턴 중에서 그 전에 우리가 배웠었죠. 그죠? 30번째 패턴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쏘듯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뭐뭐에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해요. 자, 쏘듯이 붙어 있으면 이때 나오는 동사, 조동사가 무엇이 나와 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해석을 합니다. 그 남자는 가지고 있어서 쏘듯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자, 소 대시 나왔으면 뭐뭐 했었는데 이렇게 소 대 다음에 이렇게 대시 없잖아. 그럼 매우의 뜻입니다. 매우 혼자 쓰이면 그 남자는 가지고 있어서 많은 돈을 그의 아이들은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과서를 in ing요. 자, 32번째 패턴인가 나왔었죠. in ing, by ing, on ing, in ing 뭐뭐 할 때, 쇼핑을 할 때. 1-1로 갑니다.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앗! 관계 대명사가 나왔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친다. 그리고 대시 나왔다. 소가 나왔다. 됐다음에는 항시 뭐가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온다.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하나 나왔네. 이렇게. 그리고 쭉 가더만 여기에 위치라는 관계 대명사가 나왔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없으면 끝까지. 기껏 일하고 1-1의 차이점이 뭐다. 이렇게 관계 대명사가 두 개가 이렇게 길어져서 문장이 삽입되어서 이렇게 길어졌더라. 그 이야기죠. 해석합니다. 그 남자 이라는 근면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그의 아이들은 구입할 수가 있었다. 교과서를 어떤 교과서지? 그가 원하는 샤핑을 할 때. 1-2로 가자. 문장이 길어졌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길어졌다. 자, 관계대명사가 보인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간다. 수가 보인다. 그러면 뒤에 대시 한 번쯤 나올 거라고 우리는 예측을 하면서 해석을 하자. 명사가 나왔다. 명사 뒤에 ing 나왔다. 끊어라. 쭉쭉쭉 가보자 또. surgeon 외과의사 명사 뒤에 이번에는 pp가 나왔다. 그리고 pp 뒤에 전치사가 나왔으면 한 묶음으로 간주하자. 끊자. 그 다음에 can purchase 동사다. 이렇게. 그 다음에 the textbook 관계대명사 가로치자. 첫 번째 동사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없다. 끝까지.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 이라는 근면하게 가지고 있어서 많은 돈을 그의 아이들은 열망하는 디자이어링 갈망하다 열망하다 열망하는 또는 열망하고 있는 투비 무엇이 되기를 외과의사가 되기를 어떤 외과의사죠? 존경받는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구입할 수 있었다. 그 교과서를 그가 원하는 쇼핑을 할 때. 다음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 2-2번부터 한번 문장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미 선생님, 나 이런 거못 해요. 차라리 죽여, 나를 죽여요, 선생님. 나 이런 거 절대 못 해요. 쫄지 마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쪼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단어가 쉽잖아요. 어? 단어까지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죠? 명사 대 ing 끊어야 돼. 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주어야 이렇게. 쭉, 자,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되잖아. 투가 여기 있는 전치사는 끊어야 되잖아. 이렇게. 명사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여기 동사 있네. 이렇게. 그죠? 그냥 소가 나왔어. 나이스. 블랙박스. 대시 나왔네. 대띠 이렇게.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오면 이거 관계대명사야. 가로를 쳐. 어디까지? 두 번째 동사. 아, 두 번째 동사가 나오기 전에 대까지 이렇게. 왔다. 뭐야, 선생님. 나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그냥 일단 쪼개봐. 음에 왔도 나왔네. 왔은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랑 똑같다라고 그랬잖아.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읍에까지. 이렇게 접속사. 읍섬 이렇게 끝까지. 그 다음에 해석은 뭘로 이렇게? 거수를 한다라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이거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여러분. 주어 동사만 딱 가로쳐볼게. 내가 이렇게 주어. 명사 나오면 무조건 주어야. 그럼 여기 보여요, 여러분? 해제라는 동사. 이렇게 그다음에 so 있고 이렇게 나 나머지 쭉가 이때 나오는 대시 있고 그다음에 이때 나오는 대시 있는데 접속사가 대시 달라면 항상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이게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건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자, 됐다면 주어 동사 이게 동사야. 그러면 나머지는 딱 빼놓고 여러분이 주어 동사만 해석해 볼게. 그 비행기는 가지고 있어서 많은 멋진 블랙박스를 사람들은 알수 있다. 무엇이 발생했는지 끊어야 되겠죠. In the airplane이 비행기에서 만약 뭐뭐 한다면 something bad에 뭔가가 나쁜 뭔가가 take place 발생하다. take place 발생하다. 발생한다. 네. 자, 문장이 약간 길어졌는데 여러분 문장이 짧은 문장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so 그다음에 that 그다음에 동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 아직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어렵겠죠. 당연히 어렵겠죠. 이거 몇번 본다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 이 문장은 여러분 영민적음 기초 완성에서 가져온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기초나 그다음에 이렇게 기초 심화 정도 또는 이 두건이 아닌 이때 이 기본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충분하게 반복을 하고 난 후에 이런 문장을 보면 어때요? 익숙해지겠죠, 충분히. 자, 기초나 기초 심화나 기본 다 이런 걸 이렇게 짧은 문장이 이렇게 확장되어서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는 문장 구성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복 학습만이 어쩐다고? 반복 학습만이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쩐다? 최고로 좋은 방법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해석합니다. 비행기는 운반하고 있는 사람들과 짐을 From A to B, A에서 B까지죠. 한국에서 또 다른 나라로 가지고 있어서 멋진 블랙박스를 어떤 블랙박스입니까? Keep track하고 기록하느니 자, 디테일드요. 세심하게 기록하는 각각의 비행을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자, ask나 no 뒤에 나오는 거는 무엇이죠? 무엇이 발생하는지. 비행기 안에서. 만약 뭔가 나쁜 것이 발생한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반복 학습만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